안녕하세요. 네. 수진 씨. 늘 혼자던 수진 씨 곁에 웃음치료사 진진현 씨가 동행했습니다.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던 진진현 씨. 10여 년 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한 그녀는 현재 웃음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염없이 울면서 걸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하나를 뒀어요. 다른 거 말고. 수진 씨는 진진현 씨를 통해 극복의 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힘이 느껴져, 수진 씨는. 나보다 더 괜찮아, 상태가. 고마워요, 수진 씨. 잘 살아내줘서. 제작진은 수진 씨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진진현 씨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진현 선생님, 며칠 동안 마음이 평온하고 만나서 감사했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밝음을 따라가고 싶고 언제까지나 존경할게요. 누구보다 수진 씨의 상처를 잘 알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이런 거 전해지니까. 사실 진진현 씨도 지금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어땠어? 이렇게 막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슬프게도 없습니다. 네. 왜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자살 시도를 하면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했다는 것조차 이렇게 다 없애버리려고. 아들을 바라는 집안의 넷째 딸로 태어나 겪게 된 가정폭력. 학창시절엔 집단 따돌림을 받으며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학교폭력 겪고 나서 되게 이제 불안했었어요. 사는 게. 이 힘든 상황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영원할 것 같아. 중학생 때부터 시작된 자살 시도. 상처가 늘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에도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애들 이제 대입 시험 치고 할 때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우유 좀 사줘 라고 얘기했었어요. 시험 치는 날. 그러니까 엄마가 우유를 사주셨어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우유 사주셨고 그거 먹고 엄마는 회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이제 그 쥐약을 먹었었어요. 예.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다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 때문이죠. 아이. 제가 이제 자꾸 아프고 우울증에 걸려져 있고 되게 뭔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아이한테서 뭔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불안정한 감정으로 아이를 다그치게 일쑤였던 그녀. 딸은 그런 엄마를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혹시 내가 겪은 아픔을 아이에게 대물려주는 것은 아닐까. 문득 찾아온 두려움에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저를 자랑스럽게 느낀대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이만한데. 그리고 고맙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도 말이지만 그렇게 예쁘게 잘 커줘서 고마워 되게. 웃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웃다 보니 정말로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